식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또 특별히 이렇게 모셨는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선정하는 네, 그런 네. 코너예요. 어떤 섹터를 먼저 선정을 하셨는지 섹터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섹터는 오늘 금융주를 네. 네,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좀 얘기도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덜 빠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제가 금융주를 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의 뭐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금리가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각국의 금융 완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돈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부분에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뭐 국내 물가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지금 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8월 기준으로 뭐 2.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5.3%, 그다음에 영국도 3.2%, EU도 3.0%가 이제 올랐습니다. 각국들이 이제 보통 물가 수준을 한 2%를 이내로 지금 묶고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이제 경제 재개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들을 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높은 물가는 추가적인 물가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감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 재개를 하면서 수요가 이제 빨리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최근에 이제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공급과 수급이 상당히 좀 불일치한다라는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원자재뿐만 아니라 곡물 같은 경우, 특히 에너지 가격들이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 같은 경우 연초 대비 한 원유 같은 경우 4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물가도 더 불안해진 요소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물가 안정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뭐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월 달에 한번 금리를 한번 그렇죠. 올렸었는데요. 아마 10월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10월에 못 올린다 그러면 11월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주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 금융지주와 아마 보험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마 금융지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같이 좀 시장이 더 어지러울 때는 네. 배당 쪽에 눈길을 돌려서 오히려 이런 금융주나 은행 관련주들의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딱 꼽아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꼽아온 건 DGB 금융지주입니다. 네. 네, 뭐 일단 DGB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은 네. 아마 익숙하실 거고요. 과거에 이제 대구은행이 이제 금융지주로 이제 바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뭐 그 은행은 대구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으로는 하이투자증권, 그다음에 DGB 생명, DGB 캐피탈 이렇게 해서 총 이제 9개의 이제 자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영업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업 수익은 한 2조 6천억으로 해서 한 조금 이제 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영업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업 이익이 4,120억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3,047억으로 해서 4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은행 계열, 뭐 증권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생명 캐피탈의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은행 관련된 수익이 뭐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12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DGB 캐피탈 같은 경우도 7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64% 증가하는 그런 좀 높은 이제 성장세를 좀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은행들의 실적을 나타낼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순이자 마진입니다. 네. 뭐 NIM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요. 대출하고 예금하고의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1.84% 정도 됩니다. 작년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한 2BP 정도, 그러니까 0.0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일단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뭐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만약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출 이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예금 이자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마진 차이 때문에 아마 수익률은 수익이 아마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출 규제 그 이자는 올릴 수 있겠지만 네. 또 폭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좀 영향은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 규모 자체가 이제 많이 못 늘어나는 게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기존에 이제 늘어난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이제 예대 마진이 올라가면 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 이제 최근에 그 대출을 받으실 때 네. 고정금리보다는 그 변동금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같은 경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자율을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후에는 아마 이자가 조정이 되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 다소 조금 늦는 그런 수익률이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은행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네.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한 9,990원에 이제 전일 끝났습니다. 일단 뭐 9,000원대 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뭐 만 원 이하에서 뭐 충분히 매수를 하실 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뭐 지금 차트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주간 단위 아까 월 단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17년 정도에 이제 12,000원, 13,000원대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일단 지금 박스권 내에서 지금 한 7,500원 정도 지금 빠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8,000원 정도. 8,800원이네요. 8,800원 이하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DGB 금융지주였습니다. 뭐 최근에 은행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종목도 몇 번의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